우리 이제 기대 수익률을 배웠어요. 기대 수익률. 투자하기 전에 얼마 벌겠다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겠죠. 이걸 기대 수익률. 근데 이제 수익이라는 건 미래 장래 발생하니까 정확히 얼마다라고 단정짓진 못해요. 미래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각각 확률을 고려한 무슨 평균? 가중평균에서 계산한다. 가중평균 방법은 끼리끼리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한다. 퍼센트 퍼센트 나와 있으면 하나만 떨어뜨려줘서 계산하면 퍼센트 하나만 나오겠죠.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연습하시고. 자, 이제 요구 수익률 보죠.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의 매년 빠짐없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에요. 요구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자, 한번 이해해 보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예상이 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투자자마다 가져가야 되는 요구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투자자는 야, 5%만 만족하면 나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무슨 소리야? 10%는 만족해야 투자해야지. 이렇게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달라요. 투자자마다. 그래서 이 최소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주고 요구하는 수익률을 말 그대로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해야 투자할 거야.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투자할 거야. 필수적 수익률. 자, 얘가 중요한 거죠.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구 수익률에서 주관적 수익률이다. 자, 투자를 막할 거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라 그래요. 근데 함부로 투자하지 않을 거야. 위험하면 나 투자 잘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배우는 투자자의 유형을 봤을 때두 가지로 구분할 때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는 가능한 막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공격적인 투자자고, 보수적은 함부로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한데,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가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할때 바라보는 생각이,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공격적 투자자는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다고 볼까요? 덜 위험하다고 볼까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공격적 투자는 막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죠. 그럼 부동산은 그냥 조금 위험한 투자 자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수적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부동산을 보는 태도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부동산을 보는 투자자마다의 태도가, 공격적 투자자는 덜 위험하게 보는 거고, 보수적 투자자는 엄청나게 많이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딱 이해시켜 놔야 돼요. 보수적 투자자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거다. 왜 함부로 투자하지 않냐? 같은 부동산을 보더라도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겠죠?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 하고.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학개론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회비용이 나오면 포기 대가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기회비용은 포기 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는데 포기 대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전혀 위험하지 않고 투자한다라면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은행 망하지 않으니까 은행에 맡겨놓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수익으로 올수 있겠죠. 이자도 수익이 될수 있는 거죠. 예금 금리만큼의 수익이 올 거예요. 그럼 전혀 위험하지 않고 돈을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율이 만약에 연 이자율이 3%라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3%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은행에 넣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려 그래요.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때이 사람은 최소한 얼마를 받으려고 할까요? 3%만큼은 생각해요? 3% 이상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은 3% 잡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만 넣어도 3% 받는데,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야, 그러면 최소한 전혀 위험하지 않을 때 3% 얻으니까, 부동산은 좀 위험하니까 3% 이상은 받아야지, 최소한을 3%로 잡겠네요. 이 3%는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한 대가예요.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였어요? 3%. 포기한 대가 3%만큼을
부동산에 투자할 때 포기한 대가만큼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포기 대가라는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최소한을 잡는 거예요. 3% 이상이죠? 그럼 최소는 얼마? 3%. 이 3%가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돼야만 투자를 해요. 3%를 넘어서야, 예상되는 것이 3%를 넘어서야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마다 다르다. 주관적 수익률.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에요. 단어가 좀 어렵게 보이죠? 출제자들도 공부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외운 사람들 잡아내려고 이런 어려워 보이는 단어를 써요. 자, 무위험률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에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무위험률 이제 해석해서 읽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에요. 무는 없다는 얘기니까 위험이 없는 수익률을 얘기해요. 이거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험할증률은 위험에 따라서 할증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더 높여주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인은 위험할수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위험함에 따른 대가를 더 요구하게 돼 있어요. 위험한 걸 투자하려면 위험이 큰 만큼 수익을 더 줘야 내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위험이 커졌는데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라면 이건 투자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진 만큼 더 높여주는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이걸 위험할증률이라 그래요. 이 단어 뜻을 이해해야 돼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에다가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높여주는 수익률, 위험할증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에요. 자,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얻는 거고, 위험할증률은 위험 대가예요. 위험에 따라서 커지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달라요. 요구 수익률 한번 정해 보니까, 자, 투자하려는 시점에 예금 금리가, 평균 예금 금리가 3%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A는 최소한 얼마를 요구할 거냐라고 봤을 때, 야,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은행에만 넣어도 3%를 주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3%는 당연히 얻어야지. 맞아요? 맞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는 당연히 얻어야 되고, 야, 얘 좀 조금 위험해 보이네. 위험하니까 위험한 만큼의 대가를 더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위험할증률만큼 2%를 더했어요. 그래서 5%로 요구 수익률을 정했어요. 자, B는 야, 당연히 은행에 넣으면 3% 주는데 얘 투자하려니까 3%는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B는 이 부동산은 엄청나게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가격 막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부동산에 이거 엄청 위험하게 보니까 야, 여기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더 많이 줘야 내가 투자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10%를 요구했어요. 위험할증률을. 그럼 요구 수익률이 13%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자, 근데 얘는 똑같이 적용했네요. 얘가 뭐예요? 무위험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예금 금리를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그 시점에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위험률,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에다가 얘가 뭐예요? 위험에 따라서 더 높여주는 수익률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위험할증률이라 그래요. 위험할증률이 다르니까 요구 수익률이 달라진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할증률이 달라져서 요구 수익률이 달라졌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위험할증률은 왜 다르게 적용됐을까요? 부동산을 접근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이 두 사람의 부동산을 보는 위험에 대해서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다르니까 주관적 수익률인데, 자, 얘는 적게 요구했고 얘는 많이 요구했죠. 그렇죠, 위험할증률을. 자, 그러면 결론, A, B 중에
누가 보수적 투자자예요? A? B? A? B? A? 자, 다시 한번. 알았어요. 보수적 투자자는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봐요. 그죠? 함부로 투자하지 않을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이 큰 만큼 당연히 위험에 따른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해요. 이거 만족해야만 난 투자하지, 아니면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험할증률을 높였다는 것은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수적 투자자예요? B예요. B가,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B가 보수적 투자자다. 그러면 A도 부동산을 위험하게 봤어요?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 대가를 더한 거죠. 근데 얘보다는 좀 적게 더했죠. 근데 위험하게 보긴 했지만 얘보다는 덜 위험하게 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공격적 투자자라 그래요.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된다, 결정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보죠. 자, 그러면 무위험률은 예를 보니까 예금 금리,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금융에서는 항상. 그러면 예금했을 때 이자만큼을 주겠죠, 수익으로. 그래서 예금 금리는 무위험률이다. 국채 금리예요.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죠. 망하지 않는다고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가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 발전 기여 비율에 따라서 이 금리가 달라져, 예금 금리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에요. 나라 망하지 않고 은행 망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로 보냐면 무위험률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의 의미는, 야, 시간만 지나면 얻는 거잖아. 위험하지 않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얻는 수익이네요. 얘를 무위험률, 기다림의 대가, 시간 대가라 하고, 얘는 위험하게 느껴짐에 따라서 더 요구되는 위험할증률, 위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을 크게 느낄수록, 부동산을 위험하게 느낄수록 더 높여주는 수익률, 위험할증률. 얘는 투자자마다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예요. 투자자마다 달라서 얘가 다르니까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식은 얘는 얘 더하기 얘니까 얘 커져도 얘 커져요. 아, 더하니까 더해서 이게 된대요. 얘 커지면 얘 커져요? 당연히. 얘 커져도 얘 커져요? 당연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단어 뜻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 반대로 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금은 새롭게 소개시켜주지 않을 테니까. 어찌됐거나. 식이 이러니까 얘 커져도 얘 커지는 거예요. 얘 커져도 얘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금금리가 3%가 아니라 4%라면 얼마 적용하는 거예요? 4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지겠죠. 이렇게. 당연히 무위험률 커져도 커지는 거고 위험할증률 커져도 커지는 거예요. 자, 결론 한번 보죠. 투자자마다 보수적, 공격적 투자자가 있는데 위험에 대한 태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썼지만 머릿속에 좀 이해해야 돼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부동산을 위험하게 본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가 보수적 투자자인데 부동산이 많이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대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니까 투자자마다 뭘 다르게 적용해요? 위험할증률을 다르게 적용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자마다 뭐가 달라진다? 요구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마다 요구수익률이 다른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이유는 위험할증률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위험률 커지면 요구수익률 커져요? 당연히. 위험할증률 커져도 요구수익률 커져요? 당연히. 마지막 단계가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할증률을 많이 높여요?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보니까.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수익률을 더 높게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구수익률을 높게 적용하는 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니까 수익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대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자, 그럼 보죠.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었고 투자자마다, 야,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해야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만약 요구 수익률이 5%인데 기대 수익률의 10%가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5%만 만족하면 투자하겠다. 예상되는 게 몇 프로예요? 10%가 예상되고 있어요. 투자해요, 안 해요? 하죠. 투자를 한다를, 투자를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투자한다예요. 투자를 한다. 그럼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죠. 부동산 사는 거죠. 그럼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많이 사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올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가격 상승한다. 여기에서 이제 예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원리를 좀 1월 달쯤에 제가 가르쳐 줄 건데 암기 코드로 이렇게 외울 거예요. 기변으로 균형을 이룬다. 기변을 통해서 균형을 이룬다. 이것만 알면 돼요.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균형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똑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핸드폰 기기 변경 있죠? 줄여서 기변한다 그러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예요. 결국 기대 수익률이 변해요. 가격이 변하면 기대 수익률이 변하게 되는데 기대가 컸어요, 작았어요? 지금 컸죠? 어떻게 변해야 똑같아져요? 작아져야 되겠죠? 결론은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작아져서 감소하여 결국 평형,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 나오면 쉬운 거고 이게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나와봤자 기변을 통해서 같아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컸으면 결국 기대 수익률은 작아질 거고 기대 수익률이 작았으면 기대 수익률 나중에는 커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를 나중에 좀 이해할 거고 지금은 기변만 알아도 쉽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대요. 요구는 5%인데 기대가 만약에 3%가 예상되고 있어요. 5% 만족해야 투자하는데 3% 예상된다.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자 안 한다를 투자를 기각한다. 그럼 부동산을 안 산다.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결국 또 기대 수익률이 변해요. 기변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기대가 처음에 작았죠. 어떻게 변해야 된다 얘가? 얘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3이고 5니까 얘가 5로 커져야 되니까 결국 기대 수익률이 커져서 같아지려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대가 어떻게 변하냐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요구가 작으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요구가 작으면 투자한다죠. 요구가 크면 투자 안 한다. 기대가 크면 투자하고 기대가 작으면 투자 안 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게 하나 딱 적어놔야 돼요.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나올 때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해석해야 되냐면 요구는 만족되어야만 투자한다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얘보다는 뭐 해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그냥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나중에 클 때 투자하나 안 하나 이렇게 헷갈려요.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만족되어야 투자하는 건데 예상되는 것이 요구보다 크게 만족되어야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정확히 이해해 놓고 자 똑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7%로 예상되고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7%예요. 자, A 투자자와 B 투자자가 있는데 A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5%라고 나왔고 B의 요구 수익률은 10%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A가 보수적이에요? B가 보수적이에요? B가 보수적 맞아요? 네. 맞아요. B가 보수적 투자자예요. 어? 그럼 얘보다 얘가 높은 이유는 무위험률은 똑같이 적용했을 거고 위험에 대해서 얘가 더 부동산을 위험하게 봤으니까 위험할 줄은 높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큰 거죠. B가 보수적 투자자예요. 그럼 B는 보수적이니까 투자를 잘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하겠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보니까 기대가 그럼 이 부동산을 얘는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따졌을 때 얘는 기대가 7%고 요구가 5%죠.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한다요. 5% 만족했으니까 이 부동산은 투자할 만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B는 기대가 7%인데 요구가 10%죠. 이렇게 되네요.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10%를 만족이 안 되고 있어요. 예상되는 게. 그럼 얘는 이런 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우리가 이제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함부로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투자 기회는 작아진다, 감소한다. 이런 결론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해야 되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보죠. 자, 보수적 투자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보수적 투자자. 자, 위험이 크면 위험할 정도 높여요. 위험이 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높여주는 수익률이니까 얘 커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 커지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예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부동산을 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얘는 부동산을 더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이 크게 느껴지니까 얘를 높여서 결국 보수적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 높으면 투자를 잘해요, 잘하네요?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것만 한번 볼게요. 요구 수익률 높으면 투자를 잘 안 하는 건 요구 수익률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자, 부동산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5%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요구 수익률을 3%로 잡았어요. 3%로 잡았대요. 그럼 다 투자하는 거예요. 5%, 7%, 10%, 20%짜리가 있대.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요구 수익률 3%를 잡았어요. 그럼 다 투자할 만하지. 마음에 드는 거 하겠죠? 투자 금액을 따져봤을 때 가능한 건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A는 그러면 요구 수익률 낮췄으니까 투자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근데 B는 요구 수익률을 15% 잡았어요. 15%. 나는 15%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15%를 넘어야 투자하겠어.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5%, 7%, 10%, 15%, 20%짜리가 있을 때 요구 수익률 15% 높게 잡으면 다 투자하지 못하고 딱 하나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을 비교해봐서 할만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는 투자를 잘 안 한다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준이 높아지니까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안 사면, 투자를 안 하면 가격 떨어져요? 아, 그래요. 이 세 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 한번 볼게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이 크게 느껴지고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 커지고 요구 수익률 커지면 투자를 안 하고 투자 안 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 과정이 어떤 순서로 나오든지 간에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부동산을 위험을 크게 느껴져서 위험할 확률을 높인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맞죠? 그럼 보수적 투자자가 투자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보수적 투자자가 부동산을 투자에 대해서 태도가 위험하게 볼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맞아요? 네.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위험이 큰 부동산은 부동산의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맞아요? 위험하면 부동산 투자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겠죠? 이 과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거였고.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르다.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을 높게 보니까 위험할 확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 높이고 요구 수익률 높아지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경제론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부동산을 안 사면 아파트 사는 사람 없으면 가격 떨어지는 거고 살려는 사람 많으면 가격 오르는 거고.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수익과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라고 나왔는데, 자, 기대 수익률이 이런 거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부동산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는 연습을 가져야 돼요. 해봐야 돼. 계속 시험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클 거라고 했는데 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문제 푸는 사람이 또 수두룩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뭘 비교할 때는 크기를 부등호로 이렇게 표시해서. 자, 그러면 최소한 만족돼야 되는 것보다 예상되는 게 더 큰 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투자안이 채택된다. 맞죠? 자, 요구 수익률에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인데 시간에 대한 대가, 비용이 대가예요.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얘는 무위험률, 얘는 위험할증률. 맞죠?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무위험률이 하락했대요. 무위험률이 내려가면 요구 수익률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더해서 얘가 되니까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맞죠?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 그럼 유동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이걸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예요. 현금화가 어려워서 손해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그러고 나중에 위험의 종류를 배울 거예요. 자, 5번 보죠.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경우라고 나왔어요. 지문에서 보니까 얘는 기대가 먼저 나왔죠. 얘는 요구가 먼저 나왔죠. 이렇게 내면 나중에 우리 시험장은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체크하고 얘 크네. 그러면 야,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얘가 5%인데 얘가 2%래요. 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상되는 게.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안 한다. 그럼 수요는 감소된다. 가격은 하락할 거야. 근데 결국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기변. 보니까 대상분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얘가 작았으니까 어때져야 돼요? 커져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락이 아니라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기변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수업을 들었더니 뭐 알아듣겠는데?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쉽게 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막 보수적 투자자가 위험하게 보고 위험할증 높여서 요구수익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이걸 내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씩 풀어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야지. 수업은 알아듣겠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으면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자, 기대 수익률 계산했었고 항상 좋은 공부법은 내용을 배웠으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고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선별하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고민해서 잘 붙여놨으니까 이런 문제는 100%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욕심을 좀 가지고 이따가 또 끝날 때 지문 10개 정도 풀 때 이런 건 100% 내 걸로 다 이해하겠다 완벽하게 이런 욕심을 가지고 11월 12월을 견뎌내야 나중에 공부가 좀 쉬워질 거니까. 자, 화폐 시간 같이 보죠.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인데 화폐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맞아요? 이자가 붙잖아요. 친구가 야 1억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1억 빌려달라고 빌려줬어요. 근데 1년 뒤에 야 1억 그대로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 동안에 뭐가 붙어야 돼요? 당연히 이자가 붙어야 돼요. 근데 이자 말고도 은행에서 이자율을 적용해서 야 이자로 따질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기회비용이 있어요.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1억을 빌려줬어, 친구한테. 친구가 1년 뒤에 1억을 갚는데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지금 1억이 있으면 1억을 굴리면 1년 뒤에 최소한 나는 5% 정도는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무슨 수익률이라 그래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내가 야 최소한 1억이 내가 있었으면 1년 내에 내가 이 자산을 운용하면 1억이라는 걸 벌 수 있어. 나는 언제나 1억에 대해서 1년 지난 시간 동안에 5%를 요구할
요구할 만한 투자자예요. 그럼 친구한테 예금금리는 3%예요. 나는 5%에 요구하고 있어요. 항상 1억에 대해서. 그럼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친구한테 1년 뒤에 얼마를 더해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금금리 3%예요? 5%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할 때는 항상 예금금리는 그냥 기본으로 적용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항상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 야 나는 5% 정도 더 줘야 나는 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5%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좀 더 이해할 거고. 어쨌거나 보죠. 자, 현재가 미래가 되면 이자가 붙을 거고 뭔가 요구 수익률도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은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투자자마다 이자율 대신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될 때 금액이 커져요. 그래서 금액 커지는 걸 할증한다. 미래를 현재로 당기면 금액이 작아지겠죠.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증, 할인.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현가 나오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현가. 뭐예요?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미래 가치를 줄여서 렉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넷가라고 해요. 넷가. 넷가 얘기하면 특히 얘를 또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시험 보기 직전에도 질문이 와요. 선생님, 넷가가 뭘 해요? 미래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합격하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넷가는 미래가치를 얘기한다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현재를 미래로 보내는 건 커지니까 할증 미래를 현재로 당기면 할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돈 한 번을 일시불이라 그래요. 돈 한 번, 돈 하나 있을 때, 한 번 있을 때 일시불을 미래로 보낼 수도 있고 일시불을 현재로 당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금액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하면 할증하는 거고 금액 커지는 거고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주면 할인하는 거예요. 금액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자 계산법은 언제나 복리예요. 즉 원금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 단리 방식은 원금이 있으면 언제나 원금에 대한 이자가 똑같이 계속 원금에 대한 이자만 똑같이 붙는 걸 단리 방식이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복리라 그래요. 우리 학개론 계산법은 모두 다 100% 다 복리 계산 방식이에요. 단리 계산 방식이 없어요. 복리. 자 이때 1 플러스 R의 N승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R은 퍼센트가 없는 비율이고 N은 몇 년이냐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연수를 얘기한대요.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7%라고 해보죠. 그럼 R이 얼마? R. 0.07이죠.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예요? 1.07이겠죠.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자율 적용해서 얘를 3년 후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할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액에다가 어떻게 1.07을 몇 번? 3승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계산기에다가 이 금액에다가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이렇게 세 번 해주면 되겠죠. 계산기가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R 퍼센트가 나오면 수익률이나 이자를 나오면 퍼센트를 떼서 R을 구하고 여기다가 1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1 더해서 1 플러스 R을 쓰고 몇 년 할증이냐 할인할 거냐 이거. 그럼 여기 있는 걸 세 번 계산하라는 거예요. 세 번 이 지수가. 예제 한번 보죠. 현재 천 원이 있대요. 현재 천 원이 있는데 3년 후에 미래 가치가 얼마냐. 야 현재 천 원이 있는데 3년 후에 미래 가치가 얼마냐. 3년 후에 미래 가치를 계산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할증해야 돼요? 할인해야 돼요? 할증해야 되겠죠. 할증을 얘기하네. 미래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자율을 연 10% 적용하고 복리로 계산한다. 이건 말이 없어도 무조건 복리예요. 자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천천히 한번 해보면 이자율이 10%니까 R이 얼마? 0.1.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 1.1. 몇 년 뒤로 보내야 돼요? 3년. 자 그럼 계산은 1000원에다가 곱하기 1.1에 몇 승?
3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에 1000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답이 되겠네요. 1331원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계산기가 하는 거죠, 계산기가. 자, 이게 돈 한 번을, 얘가 지금 돈이 한 번 있잖아요. 천 원이 여러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는 걸 일시불이라 그래요. 돈 한 번 있으니까. 28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계산기 사용법은 나중에 제가, 계산기에 뭐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기능 잘 가르쳐도 못 써요, 시험장에서. 왜냐면, 빨리 하려고 이 기능을 썼지만, 시험장에서는 불안해. 이거 하나 틀리면, 1년 공부한 게 이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이상하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해볼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천천히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나, 그 빠른 방법을 가르쳐 준 걸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한번 접근할 거고, 나중에는 제가 한번 소개는 시켜줄 거예요. 계산기 사용 방법 같은 걸. 자, 문제를 보니까 28에 5년 후에 1억 원이, 지금 보니까 5년 후에 1억 원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5년 후에 1억 원은 현재로 바꾸면 얼마의 가치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할인해야 돼요, 할증해야 돼요? 할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억 원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할에 n승 이렇게 할 거고, 자, 1억에다가 나누기, 자, 할인율을 7% 적용한대요. 그럼 R이 얼마? 0.07. 1 플러스 R은 얼마? 1.07. 몇 년? 5년. 계산기 해봐요. 다 연습해봐요. 그러면 1억을 뭐로 내요? 공여세 되면 100이라고 보겠죠? 100 나누기 1.07 나누기 1.07 해봐요. 집에 가서 쉬는 시간에 해보고. 다섯 번 나눠야 되겠죠? 나누면 얘가 얼마 나오면 71.29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 안 돼요. 자, 그러면 점 나왔잖아요, 점. 이게 무슨 자리? 100만 원짜리예요. 맞아요? 이건 무슨 자리? 1000만 원짜리예요. 우리 점 앞에 하나로 표현될 때 100만 원, 두 자리로 표현되면 1000만 원, 세 자리면 억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1억을 100으로 썼잖아요. 그럼 얘는 7129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10만 원짜리에 반올림 안 돼요. 이게 10만 원짜리예요. 이게 5 이상이면 얘를 2를 더해서 여기 올려주고 0으로 다 바꾸라는 얘기죠. 5 이하이면 5보다 작으면 다 그냥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은 7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100만 원이에요. 해봐요. 1.07 다섯 번 나누는 연습 해보고.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자,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연금의 할인과 할증 이걸 보는 건데, 똑같은 원리지만 자, 돈 한 번에 할증과 할인은 알겠는데 연금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이해해보죠. 일단 연금이 나오면, 자, 연금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돈이 10원, 10원, 1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0원이 몇 번 있어요? 돈이 다 똑같아요, 10원씩? 똑같은 돈이 반복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금이라 그래요. 연금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세 번 있는 거예요. 3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연금은 합치면 다 얼마? 30원이죠. 그럼 연금은 30원이라 그래요, 10원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연금이 몇 번 있다? 3회 있는 거예요. 연금은 30원이에요, 10원이에요? 10원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반복되는 금액 하나를 얘기할 때 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원. 자, 그러면 연금의 합은 얼마예요? 30원이죠. 이 연금의 합은 이거 합치면 3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제 30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30원을 이걸 연금의 합이죠. 연금을 야, 이 시점으로 당겨올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현재라고 해보죠. 현재 시점으로 당겨오면 30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져요? 맞아. 이자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적용해서. 그럼 얘는 30원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고, 얘를 미래 시점 어딘가로 보내면, 얘를 미래 시점으로 보내면 얘는 30원보다 크겠죠? 뭐가 반영되는 거예요? 이자가 반영되는 거예요. 당겨오면 이자가 없어질 거고, 미래로 보내면 이자가 붙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중요한 얘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말이나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합을 뭐해서 이자를 고려해서 현재로 당겨오거나 미래로 보낸 거예요. 연금 하나가 아니라 뭐 연금의 합을, 연금의 합을. 그러면 여기에 30보다 큰 건 원금은 30원이고 만약 여기가 얘가 뭐 한 34원 됐다고 해보죠. 이자가 얼마 붙은 거예요? 4원 붙은 거죠. 얘가 가도 이자 붙을, 얘가 가도 이자 붙을 거고, 얘가 가도 이자 붙을 거고, 얘가 가도 이자 붙을 거예요. 이자를 모두 고려해준 총합이 4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나 연금의 미래 가치는 그냥 단순히 연금을 합친 게 아니라 연금을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당겨오거나 미래로 보내준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총합은 원금과 이자까지 반영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해보죠. 자, 연금에 이제 할인과 할증이 있대요. 만약에 문제에서 연금이 3년이라고 나왔어요. 3년? 3년 동안 는다는 얘기예요. 3번 는다는 얘기예요. 3년이면 이제 우리가 수직선 칸수를 그릴 거예요. 수직선 칸수를 세 칸을 그려요. 세 칸. 그러면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선생님, 얘가 수평선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웠고, 수직선이라고 배웠어. 왜냐면, 선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해서 이걸 수직선이라 그래요. 그래요. 우리 완전 비탈력,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선. 이게 수직선 맞아요. 얘를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이 수직을 그린다 해서 수직선이라는 얘기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자, 어쨌거나 수직선을 그려요. 자, 금액이 만약에 1,000원씩 넣는다 그러면 1,000원씩 넣는데 얘가 연말에 넣었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언제나 연말에, 연말, 연말. 자, 그러면서 이제 세 칸을 그렸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현재, 여기는 1년 말, 2년 말, 3년 말이라고 체크를 해요. 그럼 여기 한 칸이 1년이에요, 1년. 얘도 1년, 얘도 1년. 현재부터 3년 말까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을 연말에 1,000원씩 넣었대요. 여기 1,000원, 여기 1,000원, 여기 1,000원. 중요한 건 여기에 안 넣었다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연말에 돈을 넣는데, 연말에. 연말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 현재는 돈을 안 넣고 1년 말에 넣고, 2년 말에 넣고, 3년 말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시불의 할인과 할증을 반복하여 연금의 내가, 내가가 뭐다?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현가, 현가는 현재가치죠. 자, 이건 연금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까지 고려하여 연금의 총합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연금이 3년 나왔다. 세 칸을 그린다.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리고 금액을 체크하는데 연말에, 우리 문제는 항상 연말에 돈을 넣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안 넣고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1,000원씩 넣었어.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이걸 당겨오거나 미래로 보내줘서 계산을 할 거예요. 해보죠. 자, 24회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히 한번 그냥 이 문제로 풀죠. 자, 보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매년 말에, 매년 말, 연말에, 연말에, 3천만 원씩,
뭐 만 원 떼고 보죠. 3천 원이라고 보죠. 나중에 만 원만 붙이면 되니까. 3천 원씩 불입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적금의 이자율이 연 10%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복리니까 3년 후에 적금의 미래가치, 적금이 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연금의 미래가치. 그러면 단순히 3천 원이 지금 3번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9천이에요? 아니면 9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미래가치니까 미래로 보내면 이자가 더 붙겠죠. 당연히 9천보다 클 거예요. 다 9천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보기에. 그럼 이제 얼마나 크게 되는지 따져보죠. 자, 일단 보죠. 수직선 그려야죠. 몇 칸? 3칸. 그럼 이렇게 그려서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렸어요. 여기다가 귀찮더라도 제발 11월, 12월 달만큼은 이렇게 적으면서 문제 풀어요. 나중에는 이런 거 안 쓰고도 다 풀 수 있을 때가 오겠지만 1년 말, 2년 말, 3년 말 이렇게 적어놔요. 현재 1년 말, 2년 말, 3년 말. 그럼 돈을 3천 원씩 넣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현재는 안 넣었어요. 1년 만에 넣었어요? 3천 원. 여기도 3천 원. 여기도 3천 원. 근데 연금은 얼마? 연금이 얼마냐 그러면 3천 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여기 연금을 활용해서 뭔가 또 계산이 시작돼요. 연금이란 뜻을 알아야 돼요. 반복되는 금액의 하나를 연금이라 그래요. 연금 3천 원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세 번 있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9천 원이겠지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3년 말로 3년 후에 3년 말에 가치로 바꾸면 얼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돈들을 모두 다 3년 말의 시점으로 옮겨놓으면 총합이 얼마냐를 묻는 거예요. 이 돈들을 이 3년 말의 시점으로 바꿔놨을 때 총합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그래요. 3년 후에, 3년 말에. 자, 그럼 보죠. 얘는 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차이가 있어요? 2년이 있죠. 2년 동안 할증해야 돼요? 할인해야 돼요? 할증을 해줘야죠. 그럼 3천 원을 2년 뒤로 보내면 이 3천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적용을 보니까 이자율이 10%로 적용한대요. 그럼 R이 얼마? 0.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 1.1에 몇 승? 2승 하는 거예요. 2년이니까. 자, 그러면 1.1에 2승 하면 계산기가 네? 아니, 그러니까 3천원에 1.2를 곱하면 3천 아 그냥 얼마 됐다 해요. 네, 됐다고 해요. 네, 됐다고. 3천 한 번 더 해야죠. 3,630? 아, 그렇게 알겠어요. 중요한 거 아니고.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3,63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를 이렇게 당겨 오니까 2년이니까 1.1에 2승 해줘서 3,630이 됐어요. 그럼 이 돈은 3년 말로 바꾸면 얼마의 금액이 돼야 되냐면 3,630원의 가치가 돼야 되죠. 얘 돈도 보내야죠. 자, 얘는 몇 년 보내야 돼요? 1년 보내면 되겠네요. 그럼 곱하기 1.1 하면 되겠네요. 1승이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얼마? 3,300원. 얘는 어때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럼 뭐 이자 붙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3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면 9,93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연습하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 빠르게 하는 계산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연습해 보시고. 그럼 만약에 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야, 이 돈들을 이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합한 값, 이걸 연금의 현재 가치라 그래요.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이 돈들을 다 당겨와야죠. 당겨와야죠. 자, 여기는 할증을 안 했어요. 맞아요? 얘는 할증을 했죠? 1년. 얘는 2년 할증했어.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냥 그림으로 그냥 이해해버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석될 거예요. 근데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얘 할인해야 돼요? 할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림을 봐봐요. 1년 당겨와야 돼요? 당겨와야잖아요. 얘 이렇게 당겨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1에 1승 해야 되겠죠? 그럼 금액 나올 거예요. 소수점 떼어버리고 그냥 금액 표시해놓고 얘를 당겨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죠. 몇 년? 2년 나누기 1.1에 2승 금액 나오겠죠? 소수점 없애버리고 적어놓고 얘도 당겨와야 돼요. 몇 년? 3년 이렇게 당겨와야 돼요. 그럼 얘는 나누기 1.1에 3승 금액 되겠죠? 이거 다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 이걸 줄여서 연금의 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처음이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결과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결과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 아, 공부 안 한 사람이 이걸 그림을 보면, 이걸 보면, 야, 이거 나 안 할 거야.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오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연금이 3년이래요. 3년이라고 나오면 수직선을 일단 세 칸을 그려요. 세 칸. 그럼 이 기간이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칸에. 그리고 여기에 연말에 돈을 넣었대. 연말에. 우리 시험은 언제나 연말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현재, 1년 말, 2년 말, 3년 말 이렇게 적어놓고 3,000원씩 넣었는데 연말에 넣었으니까 여긴 돈 안 넣었어요. 여기 3,000원, 여기 3,000원, 여기 3,000원 이렇게 적어놓는 게 이게 반절푼 거예요. 여기까지 풀어놓고, 여기다 적어놓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야, 이 시점에 돈의 총합이 얼마냐? 아니면 이 시점에 돈의 총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3,000원, 3,000원, 3,000원 더해서 9,000원이다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다 고려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면, 얘는 시점이 똑같으니까 이자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쓰면 되고, 얘를 얘로 가려면 1년 할증. 얘를 얘로 가려면 2년 할증이죠. 얘가 두 칸 차이가 나니까. 맞죠? 그럼 할증은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 해준다. 1년 한 번 해주냐, 두 번 해주냐, 이거 차이죠. 만약 여기로 묻는다라면, 자, 이 돈을 여기로 땡겨오려면 시간 차이가 1년이 있잖아요. 그럼 몇 년 할인? 1년 할인. 나누기 1 플러스 R에 1승. 얘를 가려면 2년 할인. 얘를 가려면 3년 할인. 그래서 이거의 총합을 연금의 현재 가치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계산을 기를 누르는 연습을 해야지. 계산기만 주구장창 누르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수직선 칸수만큼 연금 연수를 적어 놓고 여기다가 현재 1년 말, 2년 말, 3년 말 이렇게 적어 놓고 연말에 돈을 넣으면 여긴 돈 안 넣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돈을 적어놓고 여기 그 시점에서 돈의 총합을 얘기하냐, 여기 시점에서 돈의 총합을 얘기하냐, 그러면 각각 당겨와야 되냐, 보내줘야 되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네. 자, 복습 한번 해보죠. 오늘 배웠던 거. 가장 중요한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레일리의 소매력 법칙. 두 개의 도시에서 소비자를 얼마나 잡아당기겠냐?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유인율을 구하죠. 각각 유인율을 어떻게 구하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에서 A 거 얼마, B 거 얼마. 예를 들면 이렇게 구했더니 A의 유인력이 20, 뭐 B의 유인력이 30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A의 유인력 비율, 뭐 분의 뭐? 전체 분의 A 거. 그러면 유입 비율은 전체 유인력 분의 A 유인력이죠. 이럴 경우는 얼마? 50분의 20이니까 0.4가 되겠죠. 여기다가 뭘 곱한다? 소비자 수를, 즉 가운데 있는 인구수를 곱하면, 소비자 수를 곱하면, 이 소비자가 만약에
뭐 2,000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로 끌려오는 거 얼마? 곱하는 거죠. 2,000명의 40%가 얼마냐? 2,000명에다가 퍼센트 없는 0.4를 곱하는 거야. 2,000명의 40%, 0.4 곱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얼마의 몇 프로가 얼마냐? 이거 나올 때 곱하기 한다. 곱하기 하면 얼마? 800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랠리의 소멸력 법칙을 배웠고, 연습하셔야 되고, 자, 레버리지 효과는 좋은 건 정, 나쁜 건 부, 상관없는 건 중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럴 때, 돈을 빌릴 때 정의 레버리지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거고, 중립은 변함없을 거고, 부는 나빠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겠죠. 이때 중요한 건 얘예요. 저당 수익률은 뭘 얘기한다? 이자율, 금리를 얘기한다. 자, 이때 저당 수익률과 얘를 비교했더니 저당 수익률이 작대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도 저당 수익률이 작대요. 이자율이 작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무슨 효과? 정의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인데, 자기 자본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을 쓸 거예요. 예, 그대로 가고. 얘가 중요하죠.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뭘 뺀다? 이자를 빼야 된다. 예, 총 수익이죠. 총 수익은 두 가지가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이죠. 임대료의 대표 소득을 뭘 쓴다? 순소득. 자, 그러면 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되겠죠. 얘와 얘는 제시가 될 거예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가치상승분은 가치의 상승률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가치의 가치상승률을 곱하면 된다.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대출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대출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 이때 비율은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요구 수익률이 중요한데,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만족되어야 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뭐와 뭘 합쳤다?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무위험률에 얘가 뭐가 있어요? 은행이자, 예금금리 또는 국채금리. 예금금리, 국채금리 이렇게 있더라. 자, 무위험률이 커지면, 얘와 얘를 더해서 얘가 되니까 얘 커지면 얘 커지는 거고, 얘 커져도 얘 커지는 거죠. 그래서 커지면 커지고, 커지면 커지는데, 중요한 게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할증률을 더 높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수적 투자자는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보니까 많이 위험하게 느껴질수록 위험대가를 더 높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요구 수준이 커지면 그 뒤에 투자를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이 두 개를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이 두 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근데 우리 이제 11월 달부터 공부한 건 천천히 설명해 줬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보수적 투자자는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 대가를 높이는 거고, 얘 커지면 요구 수준이 커지는 거고, 요구 수준이 커질수록 투자를 잘 안 한다. 기준이 높으니까 이걸 넘어서는 게 많지 않아서 투자 기회가 줄어들 거예요. 자, 기대와 요구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할 건데,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요구보다 기대가 크대요.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투자를 채택한다.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될 거고, 부동산 산다는 얘기죠. 투자한다는 게 부동산 사는 거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고. 근데 암기 코드가 기변을 통해서 균형으로 간대요.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0%고 얘가 5%면 똑같아지려면 기대가 변한다죠. 어때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거나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하는데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한다죠. 이런 경우는 퍼센트, 퍼센트가 있으니까 하나만 떨어져 주는 거죠. 그럼 얘가 0.6, 0.4. 그럼 곱하면 18. 예, 퍼센트 있으니까 퍼센트 하나만 써주는 거죠. 얘 곱하면 4%. 이거 더하면 그래서 22%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현재를 미래로 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 현재를 미래로 보내는 걸 할증.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걸 할인. 이때
자, 돈 한 번을 할증할 때는 금액에다가 뭘 한다?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할인은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해준다. 이 r은 퍼센트 없는 이자율이나 수익률, n승은 몇 년 보내거나 당길 거냐, 연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질문 한번 풀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질문 문제 나눠드릴게요.